스트레이트는 초당 처리하는 비트 단위의 데이트 크기를 말하며 단위로 비트 퍼 세컨드를 사용한다. 또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비디오 코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영상의 품질을 결정하는 비트레이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집이 완료되었다면 이를 다시 완성된 영상 파일로 만들어야 하는데 이런 작업을 인코딩이라고 합니다. 인코딩을 위해서는 이 비트레이트를 꼭 알아야 합니다. 비트레이트는 초당 처리하는 비트 단위의 데이터 크기를 말하며 단위로 비트 퍼 세컨드를 사용한다. 보통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영상 파일의 속성에서 자세히를 보면 그 비트레이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속도, 총 비트 전송률이 이 비트레이트를 뜻합니다. 단위는 KBPPS 또는 MBPS로 나타나는데 1000kbps는 1Mbps입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하자면 2Mbps는 초당 2메가의 속도로 영상이 전달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도 어렵습니다. 단순하게 이 비트레이트가 높을수록 동영상 화질이 좋다고 볼 수 있는데 동영상의 해상도에 따라서 이 비트레이트를 맞게 설정을 해주어야 동영상의 화질 품질이 결정됩니다. 촬영 설정 시 해상도나 프레임에 따라서 비트레이트를 설정할 수 있는데 4K로 촬영할 때 비트레이트는 최대 100Mbps가 될 정도로 상당한 좋은 화질의 영상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이를 촬영하고 편집을 위해 PC로 옮기면 파일 용량이 상당합니다. 이를 그대로 유튜브나 강의 영상 플랫폼에 올린다면 과부하로 인해 영상이 끊기거나 PC에서 제대로 재생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비트레이트를 적정 수준으로 줄여주면서 파일 용량을 줄여주어야 합니다. 60Mbps의 비트레이트면 해상도와 프레임은 동일하게 해주면서 5에서 10Mbps로 줄여주면 유튜브나 영상 플랫폼에 과부 없이 이상 없이 재생이 됩니다. 그리고 파일 용량도 줄여주어서 PC 재생에도 이상 없습니다. 인터넷 강의를 예로 들면 1920x1080 30프레임 30Mbps로 촬영하면 1시간에 약 50에서 60GB의 용량이 나옵니다. 이를 같은 해상도와 프레임으로 설정하여 1에서 2Mbps 비트레이트로 하면 약 700Mbps에서 1GB의 용량이 나옵니다. 민간 업체들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여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이렇게 해도 이상 없이 원본 화질의 강의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비트레이트를 이해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단순하게 무조건 비트레이트가 크다고 좋은 건 아니고 적정 수준으로 맞춰야 하는데 이 촬영 원본 파일의 비트레이트를 참고하여 인코딩된 영상 파일의 비트레이트를 설정해주면 됩니다. 이상 비디오 코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